안녕하세요. 시네TV입니다. 오늘도 시네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노인의 지혜로움으로 나라를 구하는 등의 큰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려장 이야기도 노인의 지혜가 나라의 큰일을 해결한다는 이야기지요.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일을 경험하여 말도 많지만 지혜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등불인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보호할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 잡은 할머니. 옛날 신라 시대에 중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도적들이 들끓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마구 빼앗아갔다지 뭐예요. 신라의 아달라 임금님은 용맹하기로 이름난 장군과 군사들을 보내 도적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요. 그런데 이 도적들이 어찌나 재빠르고 잘 숨는지 도적을 잡으러 간 군사들이 번번이 허탕을 치고 마는 겁니다. 그날도 도적들을 놓친 장군과 군사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앉았는데 고개 아래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할머니가 휘청휘청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이곳은 도적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니 어서 다른 곳으로 피하세요. 군사들이 할머니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도망가기는커녕 장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장군님, 내가 도적을 잡도록 도와줄 터이니 내 말대로 해보시겠소? 장군은 처음엔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 머리가 어떻게 되신 것 아니요? 신라 제일의 군사인 우리도 이렇게 쩔쩔매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돕는다는 거요? 군사들도 모두 혀를 끌끌 짜며 할머니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지요. 일단 나를 한번 믿어보시구려. 때론 힘보다 머리를 써야 할 때가 있는 법이라오. 우선 내가 도적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도적들이 깨어 있을 때는 다자구야를 외치고, 도적들이 모두 잠이 들게 되면 다자구야를 외칠 터이니, 그때 쳐들어와 도적들을 몽땅 없애시구려. 할머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결국 장군과 군사들은 모두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얼마 후 할머니는 도적들의 속을 앞으로 가서, 다자구야! 더자구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다 도적들이 몰려나와 할머니를 두목에게 끌고 갔어요.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을 알았으니 살려둘 수 없다. 두목이 눈을 무섭게 치켜뜨고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전 지금 아들들을 찾고 있습니다. 큰애의 이름은 다자구이고 작은애의 이름은 더자구인데 이 늙은 어미를 버리고 집을 나가 버렸답니다. 제가 두 아들을 찾도록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도적 두목을 붙잡고 애원을 했어요. 주름살 투성이의 할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자 마음씨 고약한 도적들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겠지요. 할머니, 부모를 두고 달아난 자식은 찾아 무엇하오? 우리를 따라다니며 밥이랑 빨래나 좀 해주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도적들의 속을 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일을 하다가도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다자구야, 더자구야 하고 외치곤 했지요. 그러니 도적들도 할머니가 아들을 찾고 싶어 다자구야, 더자구야를 부르는 걸로 깜빡 속고 말았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적 두목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도적소굴에서는 밤늦도록 잔치가 벌어졌지요. 할머니는 술과 안주를 나르면서도 다자구야, 더자구야를 외쳤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도적 한 명이 할머니에게 칼을 빼들었어요. 이 늙은이가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는 거야? 이봐, 그만둬. 할머니가 오늘따라 자식 생각이 더 나서 그러는가 본데. 다른 도적들이 말려서 할머니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도적들은 술에 취해 하나둘씩 아무렇게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놓칠세라 할머니가 군사들이 있는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자구야. 이 소리를 신호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이 우르르 도적의 소굴로 쳐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도적들은 칼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군사들의 손에 잡히고 말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군사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아마도 산신령이 도와주셨나 보다 하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정말 할머니는 산신령이었을까요? 오늘의 동화 한천자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이란 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살았어요. 사는 게말 그대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여서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살았지요. 어머니는 남의 집 방아품을 팔고 한이 총각은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주어 겨우 좁쌀죽이나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워낙 가난한 집안이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잘 살지는 못했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림문밭 채소밭에 땅을 파고 대충 무덤을 만들어 그곳에 모셨습니다. 맷자리를 봐주는 풍수쟁이를 사서 좋은 땅에 묘를 쓰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살림이 어려워도 한이 총각은 홀 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았어요. 마음씨도 아주 착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리엇리엇 해가 저물 무렵 웬 스님이 한이 총각네 집을 찾아와 안에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마침 한이 어머니가 부엌에서 좁쌀죽을 끓이려던 참이었지요. 소리를 듣고 사림문 밖을 내다봤더니 처음 보는 스님이 턱하니 서 있질 않겠어요? 어머니가 쪼르르 달려나가 공손하게 두 손을 비비며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긋 웃더니만 해도 저물었으니 하룻밤 쉬어갔으면 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하룻밤 잠을 재워주는 건 괜찮지만 방도 노추하고 저녁밥이랑 다음날 아침밥까지 대접할 생각을 하니 덜컥 걱정부터 앞서더래요. 그래서 하니 어머니가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방도 비좁고 마땅히 대접할 것도 없습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다른 곳을 찾아가 보시지요. 하니까 스님이 괜찮다고 하룻밤 심세를 지자며 사뭇 조르더래요. 그렇지만 하니 어머니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었지요. 게다가 방에는 빈대벼룩이 많습니다. 스님 웬만하면 다른 집을. 허허, 마음이 있어 찾아온 것이니 잠이나 재워주시구려. 스님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참아 안 된다고 버틸 수가 있어야지요. 그럼 안으로 드시지요. 스님을 방으로 모시고 한이 어머니는 좁쌀죽이나마 서둘러 끓여 정성껏 대접하였어요. 잘 사는 집이라면 된장국도 끓이고 고추장에 풋고추라도 올려놓으련만
살림살이가 워낙 궁색해야 말이지요. 새님이 밥상을 물릴 때쯤 한이 총각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웬 새님이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방에 모셨다. 대접할 것도 없는 집에 손님을 들여요? 잘 사는 집에 가서 묵으시라고 하지 그랬어요. 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그런데 꼭 우리 집에서 묵겠다고 하시니 어쩌겠니. 우리가 먹는 대로 정성껏 저녁을 대접하였다. 한이 총각은 짚신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스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은 거지도 그냥 지나치는 곳입니다. 이런 노추한 곳에 귀한 분이 찾아주셔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새님이 한이 총각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글은 어디까지 배웠느냐 하고 대뜸 묻질 않겠어요? 글을 못 배웠습니다, 스님. 하니까 아쉽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내 관상을 보니 보통 내기는 아니로구나. 귀골이 장대하고 말소리가 우렁차고 귀에 생김새 또한 귀티가 흐르는구나.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총구석에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 가난뱅이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자네가 큰 인물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이 큰 인물이 될 게야. 남의 집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그만 윗방에 가서 쉬거라. 그래서 한이 총각은 윗방으로 가서 어머니 옆자리에 누웠어요. 스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거려 밤이 이슥토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스님이 떠날 생각을 안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방 안에 틀어박혀 빈둥빈둥 잠만 자는 겁니다.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그동안 스님은 주는 대로 먹으며 말없이 한이 총각과 그 어머니의 행동을 살펴볼 뿐이었습니다. 한이 총각과 어머니는 실은 기색 없이 정성껏 스님을 대접했지요. 어쨌거나 귀한 손님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래요. 스님이 낮에는 빈둥빈둥 낮잠만 자는 것 같은데, 자정만 넘으면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새벽 첫닭이 울 무렵에야 찬 이슬을 밟으며 한이 총각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스님이 이상해. 밤마다 어딜 다녀오시는 걸까? 어느 날밤 한이 어머니는 살그머니 스님의 뒤를 밟아보았어요. 스님은 뒤에 누가 따라오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색강을 건너 가리산이 있는 쪽으로 사라졌어요. 가리산은 참으로 묘한 산입니다. 동쪽에서 봐도 봉우리가 둘이고, 서쪽에서 봐도 봉우리가 둘이고, 남쪽에서 봐도 봉우리가 둘이거든요. 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봉우리가 원래 셋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에서 봐도 봉우리가 둘만 보였어요. 그거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가리산이 유명해진 겁니다. 봉우리 하나가 가려 안 보인다고 해서 이름도 가리산이 된 거고 말이지요. 한이 어머니는 스님의 뒤를 밟다가 돌아오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옛날부터 가리산에 천하 제일의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하던데 스님이 혹시 명당 자리를 찾는 분은 아닐까? 그렇다면 잘 되었네. 우리 영감 맷자리 하나 잡아달라고 사정해봐야지. 다음 날 한이 어머니는 동네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잔칫날이어서 지글지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느라
동네 아낙네들의 손길이 저마다 분주했지요. 한이 어머니는 몰래 맛있는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 치마폭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스리슬쩍 집으로 가져와 스님께 대접했어요. 음식을 먹고 난 스님이 흐뭇한 표정을 짓더니만, 그래, 소원이 뭐요? 하고 불쑥 묻는 겁니다.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묻는 것 같았어요. 하니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역시 스님은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속마음을 탁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영감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태 맷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앞 채소밭에 흙무덤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저희 영감 외자리 하나 봐주세요. 그게 소원이요. 예, 스님. 그거야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요. 오늘 저녁에 댁에 아들이 돌아오거든. 알이 굵은 씨감자 세 개만 구해오라 하시구려. 예, 그리하지요. 한이 총각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야, 스님이 알이 굵은 씨감자 세 개만 구해오라 하시는구나. 그러지요, 뭐. 한이 총각은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어른 주먹만한 감자 세 개를 얻어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주전부리로 감자를 잡수시려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스님은 날감자를 좋아하시나 아니면 삶은 감자를 좋아하시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감자 하나를 껍질째 솥에 넣고 삶았어요. 잠시 뒤 날감자 두 개와 삶은 감자 하나를 드렸더니 스님이 군소리 없이 받아가지고 바랑 속에 넣더래요. 어머니가 귓속말로 한이 총각에게 일렀습니다. 너 오늘은 초저녁에 잠깐 눈을 붙여두거라. 한밤중이 되면 스님이 일어나 가리산 쪽으로 갈 거야. 그때 살금살금 뒤쫓아 가보아라.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게야. 예, 어머니. 한이 총각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고는 몸이 아주 피곤한 척하며 드르렁 드립다 코를 골았지요. 이윽고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슬며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이 총각은 재빨리 일어나 스님의 뒤를 밟았습니다. 스님은 색강을 건너 물놀이를 지나더니 이윽고 가리산 쪽으로 접어들었어요. 한이 총각도 색강을 건너 물놀이를 지나 가리산 쪽으로 접어들었지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스님의 뒷모습을 훤히 비춰주었습니다. 가리산으로 들어간 스님은 한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이윽고 아늑한 언덕배기에 이르러 바람을 내려놓더니 혼잣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더래요. 과연 싹이 틀까? 아마 싹이 트겠지. 그리고는 바람 속에서 감자 세 개를 꺼냈습니다. 언덕배기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세 군데 땅을 파고는 그 속에 감자를 묻는 겁니다. 밥한 그릇 먹고 물한 그릇 먹고 천천히 트림을 하고 날 만큼 시간이 지났을까요? 감자 파묻은 곳에서 찡 하고 땅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한이 총각은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지요. 얼마나 좋은 명당자리이기에 감자를 묻은 곳에서 땅울음 소리가 들려오나? 참 신기하기도 하지.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땅울음 소리가 들려온 자리가 꿈틀꿈틀하더니 불쑥 감자싹이 돋아난 겁니다. 마치 무덤 밖으로 산 사람의 손이 삐죽 솟아오른 것처럼 한이 총각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밝은 달빛이 파릇파릇 돋아난 감자싹 위에서 은빛으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자싹이 돋아난 곳은 두 곳이었어요. 한 곳에선 땅 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감자싹도 돋아나지 않았지요. 스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참 이상하다. 맨 윗자리가 가장 좋은 곳인데 어찌 땅울음 소리가 안 들리고
싹도 트지를 않는고 이러더래요. 한이 총각은 슬그머니 무릎을 치며 저기에 묻은 감자는 삶은 감자가 분명해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이 총각이 숨어서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스님이 이게 도대체 어찌된 노릇이란 말인가? 그동안 내가 헛공부를 했더란 말인가? 맨 윗자리는 불나국의 천자가 태어날 명당 자리이고 가운데는 해동국의 임금이 태어날 명당 자리이고 맨 아래는 강남국의 삼정승육판서가 태어날 명당 자리임이 분명한데 하필이면 불나국의 천자가 태어날 자리에서 땅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싹도 트질 않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하고 탄식을 하더래요. 한이 총각은 스님이 혼자 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지켜볼 것도 없었지요. 한이 총각은 급히 발길을 돌려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쿨쿨 잠자는 척을 하며 누워 있었지요. 잠시 뒤 스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스님은 바랑 안에서 먼 책인가를 꺼내더니 이리저리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가 천하의 명당 자리를 잘못 볼 리가 있나. 그곳에 삶은 감자를 묻은 거야. 이 정도면 스님의 추리력도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한이 총각은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이 총각은 실쭉 스님을 쳐다보았어요. 스님은 비스듬히 누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스님, 저는 일 나갔다 오겠습니다. 곤히 더 주무십시오. 스님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이 총각은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께 이렇게 일렀습니다. 어머니, 스님이 뭐라 하시면 무조건 맨 윗자리를 달라고 하세요. 맨 윗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에 아버님 묘를 쓰면 자손 중에서 천자가 태어난대요. 황금산 너머에 있는 불나국의 황제 말이에요. 세상에. 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불나국의 황제가 웬 말이냐. 나는 그저 삿도 벼슬자리만 얻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왕이면 불나국의 천자가 되는 게더 좋지요. 이따가 스님이 묻거든 맨 윗자리를 달라고 떼를 써보세요. 알았다. 나중에야 어찌 될지언정 그렇게 해보마. 한이 어머니는 아침에는 좁쌀죽을 끓여 스님께 대접하고 점심에는 잘 사는 집에 가서 쌀을 구워와 흰 쌀밥을 해드렸어요. 보글보글 된장찌개도 끓이고 고소한 배추쌈도 곁들였지요. 스님이 점심을 아주 배불리 먹고는 오랜만에 맛있게 잘 먹었소 하는 겁니다. 한이 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스님께 여쭈었어요. 스님, 좋은 맷자리는 알아보셨는지요? 그러자 스님이 싫은 기색도 없이 봤지요. 명당 자리 세 곳을 봐두었는데 어떤 자리를 쓰겠소 하고 묻는 겁니다. 아들한테 아침에 들은 말이 있어서 두말 없이 스님, 맨 윗자리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했지요. 허허, 맨 윗자리를 달라고요. 스님은 한이 총각의 관상을 떠올려 봤어요. 관상은 나무랄 데가 없으나 워낙 배운 것이 없어 불나국의 천자가 될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윽고 마음을 굳혔는지 스님이 물었어요. 그곳은 금으로 만든 관을 써야 할 자리입니다. 되게 형편으로 금관을 쓸수 있겠소. 금으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쌀밥, 보리밥도 못 먹어 겨우 좁쌀죽을 끓여 먹는 처지에 금관을 쓸 수가 있나요?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런데 한이 어머니 대답하는 것좀 들어보세요.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대번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쯤은 할수 있습니다, 스님. 스님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희 마을은 예로부터 귀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귀리가 추수할 때쯤이면 샛노란 황금빛으로 변하지요.
비리를 엮어 관을 만든다면 겉보기에 금으로 만든 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듣고 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리다. 맨 윗자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오. 금관은 그렇다 치고 살아있는 목숨 천을 죽여 무덤 속에 함께 묻어야 하오. 그렇게 할 수 있겠소. 하니 어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자그마치 천이나 되는 목숨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이오. 저희처럼 가난한 집엔 모기, 빈대, 벼룩이 수천 마리나 됩니다. 그놈들도 살아있는 목숨이니 천 마리 잡는 것은 시간 문제지요. 듣고 보니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남았소. 땅을 파고 금관을 묻을 때 갑옷 입고 투구를 쓴 장군이 무덤 옆에서 곡을 해주어야 하오. 어디 가서 갑옷 입고 투구를 쓴 장군을 모셔오겠소.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을 잠기더니 스님, 그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스님이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는 대관절 어떡해요? 하고 물었어요. 땅을 파고 금관을 묻을 때 동네 젊은이 하나를 시켜서 몸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장군 옷을 잠시 얻어 입히고 머리엔 소뚜껑을 쓰게 하고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게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스님은 그만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대개 아들 팔자가 보통은 훨씬 넘는 듯 싶소. 그렇게 하시구려. 하고는 바람인 듯 연기인 듯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다음날 한이 총각과 어머니는 집 앞 채소밭에 있는 무덤을 파헤쳐 뼈마디를 추스려서는 귀리를 엮어 만든 관 속에 넣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황금빛을 내는 걸 보니 영락없는 금관이었지요. 또한 집안에 있는 모기, 빈대, 벼룩을 닥치는 대로 잡았더니 천 마리가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한이 총각의 친구에게 장군 차림의 옷을 입히고 소뚜껑을 머리에 쓰게 했지요. 그러고는 금관을 짊어지고 가리산으로 올랐습니다. 스님이 잡아준 천하 제일의 명당 자리에 아버지 관을 묻고 친구에게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게 한 뒤 번듯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가리산을 내려왔지요. 그 뒤 한이 총각은 어찌어찌 장가를 들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난 아들은 아버지보다 훨씬 기품이 있고 영특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은 어머니를 아버지 무덤 옆자리에 묻었어요. 한은 어머니의 장사를 치른 뒤 여기서 사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나 사는 것은 마찬가지야. 황금산 넘어 불나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하고는 간단한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식구들을 거느린 채 훌쩍 집을 나섰습니다. 한이 부부는 낯선 땅에서 먹고 살 일이 막막했어요. 두 살배기 아들을 등에 업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동량밥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갔지요. 낯선 나라에 가서 천자는커녕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된 겁니다. 한의 아내는 이따금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라리 고향 땅에서 마음 편히 살 걸 그랬나 봐요. 왜 낯선 땅에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해요? 여보, 우리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한의 마음은 차돌 같았습니다. 아니요, 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소. 두 번 다시 그런 마음 약한 소리는 입 밖에 내지 마시오. 그러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인의 식구는 참말이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신세였어요. 거지꼴이 되어 이곳저곳 안 둘러본 곳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동안 고생한 이야기는 이루 다 말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한이 부부는 내일 죽더라도 불나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마야성에 한번 가보고 죽자 하고는 먼 길을 떠났어요. 몇 달을 걸어 이윽고 마야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렵 공교롭게도 불라국의 천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없어 황제의 자리를 물려줄 일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대신들이 모여 앉아 의논을 했는데 도무지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신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 아련히 연기가 피어오르더니만 수염이 허옇게 난 신성 같은 할아버지가 홀연히 나타났습니다. 대신들은 깜짝 놀라 두 눈이 동그래졌지요. 신성 같은 할아버지가 지푸로 만든 북을 내놓으며 아무리 의논해도 천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으니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지푸로 만든 북을 치게 해서 둥둥둥 가죽 북 소리를 울리게 하는 사람이 장차 천자가 될 뿐이오. 성문 앞에 이 지푸로 만든 북을 걸어놓고 마야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북을 쳐보라 했어요. 석달 열흘 안에 천자가 될 분이 나타날 거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대신들은 하늘이 보낸 신선이라 생각하고는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지푸로 만든 북을 성문 앞에 걸어놓고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북을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인 노릇일까요? 석달 열흘이 다 되어가도록 지푸로 만든 북에서 둥둥둥 가죽 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대신들은 반짝반짝 입안에 침이 마를 지경이었어요. 한이 부부가 마야성 앞에 도착했을 때는 신성 같은 할아버지가 말한 석달 열흘째 되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마야성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지푸로 만든 북을 한번 쳐보려고 방방 곳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지요. 한이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야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든 지푸로 만든 북을 쳐야만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이 부부는 거지 중에 산거지꼴을 하고는 사람들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뉘엿뉘엿 해가 서산마루에 걸릴 때쯤 이윽고 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석달 열흘이 되도록 둥둥둥 북소리를 울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높은 벼슬아치들은 똥끝이 타서는 마야성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그러고는 북을 치는 사람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군사가 한에게 북채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번 쳐보시오. 한이 북채를 건네받고 멀뚱멀뚱 서 있자 어서 북을 쳐보라니까 하고 군사가 다그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은 힘껏 북을 내리쳤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둥둥둥 하는 가죽 북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지푸로 만든 북에서 그런 소리가 날리 없었지요. 한은 속으로 별신가운 장난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사에게 북채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마야성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 참인데 뒤에서 군사가 불러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개 서시오 하는 지은죄도 없건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걸음을 멈추었어요. 혹시 거지라고 성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래요. 성문을 지키는 군사가 느닷없이 한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등에 업혀 있는 아이는 사내 아이요, 계집 아이요. 아내 대신 한이 대답했어요. 사내 아이입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북을 한번 쳐보라고 하시오. 이 아이는 이제 겨우 3살인데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어서 쳐보라고 하시오. 할수 없이 한은 아들을 안고서 오른손에 북채를 쥐어주었어요. 조그만 것이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힘껏 북을 쳤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둥둥둥 하는 가죽 북소리가 울렸던 겁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입이 함지방만하게 벌어졌어요. 지퍼로 만든 북에서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나더니 온 마야성 안에 울려 퍼졌으니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누각에 모여 있던 대신들이 벗은 발로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어요. 그러고는 3살 먹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북을 쳐보거라. 한의 아들이 북채를 잡고 힘껏 북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역시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대신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한의 아들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대신들은 한의 아들을 천자로 모시기 위해 급히 가마에 태워 궁궐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뒤 한의 아들은 여러 훌륭한 스승 밑에서 천자의 법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13살이 되던 해 마침내 천자가 되어 불라국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당연히 한은 천자의 아버지가 되고 말입니다. 이것이 가리산 천하 제일의 명당 자리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에요. 지금도 강원도 춘천시 내평리에 있는 가리산에 가면 한이 아버지의 무덤이 남아 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목숨처럼 귀한 똥.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가진 거라고는 달랑 산 꼭대기에 있는 돌밭이 전부였지요. 그것도 밭이라고 농부는 눈만 뜨면 밭으로 달려갔어요. 하루 종일 호미로 돌을 골라내고 거름도 주고 부지런히 가꿨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보내니 밭이 제법 꼴을 갖췄어요. 농부는 밭에 구멍을 파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거름이 모자라 어쩌지? 아, 똥을 모으면 되겠구나. 농부는 부지런히 똥을 모았어요. 똥만큼 좋은 거름은 없거든요. 밖에 있다가도 똥이 마려우면 얼른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옆집 닭장을 청소해주고는 닭똥을 얻어오고 길거리를 굴러다니는 개똥도 주워오고 소가 있는 집을 기웃거리며 소똥도 얻어왔어요. 말똥, 돼지똥, 고양이똥, 똥이란 똥은 죄다 모아 밭에 뿌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포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농부도 포졸에게 잡혀 전쟁터로 끌려갔지요. 장군은 끌려온 사람들에게 칼을 한 자루씩 나누어 주며 말했어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 내 명령을 어기거나 도망가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네, 장군님. 사람들이 기운차게 대답하자 농부도 엉겁결에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농부는 낮에는 성 밖으로 나가 적군들과 싸우고 밤이 되면 성 위에 올라가 보초를 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보초를 서는데 배가 슬슬 아파왔어요. 배를 문질러 봤지만 꾸르륵 꾸르륵 요동을 치는 게 금방이라도 똥이 나올 것만 같았지요. 귀한 똥을 아무데나 버릴 순 없지. 농부는 똥구멍에 힘을 줘서 꼭 오므린 채 살금살금 성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성문을 막 열려는데 병사 하나가 농부를 막아서며 물었어요. 어디 가는 게냐? 저기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느냐? 병사가 두 팔로 농부를 가로막자 농부는 병사를 와락 밀치며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요. 똥만 누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제겐 똥이 목숨보다 더 귀하거든요. 그러고는 냅다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똥이 당장이라도 밀고 나올 것 같았지요. 두 손으로 똥구멍을 꼭 막고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는 금방이라도 똥이 쏟아질 것 같아서 빨리 달릴 수도 없었어요. 대문을 열자마자 뒷간까지 가지도 못하고 뿌지직 참았던 똥이 쏟아져 나왔지요. 농부는 마당에 떨어진 똥덩어리를 보며 벙시벙시 웃었습니다. 이 똥이 얼마나 귀한 건데 전쟁 중이라고 그냥 버린담? 이건 똥이 아니라 금똥이야, 금똥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귀한 똥을 거름통에 잘 모아놓고는 다시 전쟁터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불여우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한 소금 장수가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등에 지고 고갯마루를 오르고 있었어요. 소금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던지 숨이 턱에 차고 등에는 땀이 비오듯 했지요. 소금 장수는 좀 쉬어 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커다란 바위에 비스듬히 기대었어요. 얼마를 쉬었을까요? 몸이 나른하여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어디선가 다다닥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런 산중에 무슨 바가지 긁는 소린가 싶어 소금 장수는 소리 나는 곳을 넘겨다 보았지요. 그랬더니 털이 붉으스레한 불여우가 해골 바가지를 긁고는 박박 긁고 있지 뭐예요. 순간 소금 장수는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불여우를 만났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불여우가 해골 바가지를 머리에 휙 뒤집어 썼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어떤 할머니로 변했어요. 깜짝 놀란 소금 장수는 가슴이 벌렁거려 숨쉬기도 어려웠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소금 장수 있는 곳으로 슬슬 걸어오지 뭐예요. 소금 장수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고는 얼른 바위에 기대어 코를 골며 자는 채 했지요. 할머니는 코앞까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인가? 소금 장수는 막 잠에서 깬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말입니다. 고개 넘어 마을에 소금 팔러 가는 길입니다요. 나도 거기 가는 길이니 같이 감세. 할머니가 반색을 하며 소금 장수를 잡아 끌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와 같이 길을 가게 되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동네가 떠들썩한 잔치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집으로 서슴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금 장수도 따라 들어갔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집안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더니 다들 반가워하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고모 할머니 모셨습니다. 하인이 외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 길을 오셨군요. 안방으로 드시지요. 그러자 그 집 대감이 반갑게 뛰어나와 할머니를 모셔갔어요. 고모 할머니라고? 저 불려우를? 소금 장수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불려우가 할머니로 변장한 것도 모르고 다들 깍듯이 대하니 말이에요. 분명 이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어 소금 장수는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불려우를 잡을 수 있을까? 할머니를 계속 지켜보면서 소금 장수는 혼자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지요. 남은 음식 있거들랑 막걸리 한 사발에 목을 좀 적시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인이 푸짐하게 한 상 차려내왔지요. 소금 장수는 막걸리 한 사발을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켰어요. 어허, 술맛 좋다. 술 있거들랑 한 잔만 더 주십시오. 인심도 좋지요.
또 콸콸 넘치도록 따라주는 겁니다. 소금 장수는 술 한 사발을 더 받아먹고는 취한 척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놀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요. 내가 재주를 부릴 터이니 모두들 나와 구경들 하십시오. 잔칫집에서 무슨 재주를 부린다니까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러 모여들었어요. 마침 할머니도 어른이라고 앞에다가 딱 모셔놓았네요. 소금 장수는 잘 됐다 싶었어요. 촉 작대기 이거들랑 제게 주십시오. 모두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뽀르르 달려와 촉 작대기를 소금 장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촉 작대기는 긴 작대기에 긴 못을 박은 것이에요. 소금 장수는 촉 작대기를 들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휙휙 제주를 넘다가 할머니 턱에 대고 물었지요. 할머니는 누구신가요? 이 사람아, 그분은 우리 고모 할머니시라네. 잔칫집 대감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또 촉 작대기를 가랑이 사이에 끼고 이리 넘고 저리 넘으며 재주를 부리다가 촉 작대기를 할머니 턱에 대고 또 물었어요. 할머니가 진짜 이 집 고모 할머니 맞나요? 그렇고 말고. 할머니가 능청을 떨며 대답했어요. 소금 장수는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빙글빙글 돌면서 구경꾼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촉 작대기를 번쩍 들어 할머니 가슴팍에 팍 꽂았지요. 할머니가 컥 하는 소리를 내며 픽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니 할머니는 온데간데없고 웬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망측한 꼴이 다 있나? 잔칫집 어른들이 놀라며 소금 장수를 붙잡고 고마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우리 집이 큰 병을 당할 뻔했는데 자네 덕에 살았네. 이 은혜를 갚고 싶으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나? 대감이 소금 장수의 손을 꽉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댁 처자와 혼인을 시켜준다면 몰라도 남의 집에서 무슨 면목으로 그냥 산답니까? 내 그리함세, 자네는 우리 식구들을 구해준 은인인데 딸 자식 하나 못 주겠는가? 대감은 호탕하게 웃었어요. 소금 장수는 그렇게 해서 대감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됐지요. 소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소금 장수가 하루아침에 대감 사위가 된 거지요. 거기다가 대궐같이 커다란 기와집에 수십 마리의 가축까지 기르게 되었으니 좋아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혼인을 하고 세월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아, 대를 이을 아들을 얻은 소금 장수는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좋기는 한데 셋째까지의 아들이니 영 기쁘지가 않았지요. 딸 가진 집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소금 장수 부부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지만 딸 하나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는 백일 기도를 드리고 딸을 얻으리라 결심을 하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채만한 바위 앞에다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기 시작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숫덩이같이 검은 눈썹, 앵두같이 빨간 입술, 눈꼬리는 올라가고 목소리는 옷구슬, 그런 딸 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새놈 다 죽어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고이고이 기를 테니 예쁜 딸년 하나 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부는 날마다 빌기를 100일 동안 했어요. 얼마나 빌었는지 손금이 닳아 없어질 정도였지요. 그 바위 뒤에서 불려우 하나가 부부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딸로 태어나 내 어미의 원수를 갚아주마. 불야우는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이 불야우는 바로 소감장수가 죽인 불야우의 새끼였던 겁니다. 백일 기도를 마치자 부부는 정말 아이를 가졌어요. 열 달이 지나 아이를 낳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이었지요. 부부는 딸을 낳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 방을 가도 희죽, 저 방을 가도 희죽, 종일 희죽거리며 다녔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들 셋은 밥을 먹는지 굶는지조차 모르고 밤낮 딸만 안고 얼으며 살았지요. 딸은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기를 몇 해, 또 몇 해가 지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멀쩡하던 소 한 마리가 죽어 있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멀쩡하던 말 한 마리가 죽어 있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짐승들이 줄지어 죽었어요. 소금장수는 대청마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을 불러 뭔가 이야기를 냈어요. 큰아들은 고개만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모두들 잠자리에 들자 큰아들은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외양간 곁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밤이 되자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한데 깜깜해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겁니다. 큰아들은 덜컥 겁이 났어요. 무릎을 세워 끌어안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지요. 그러자 스르르 잠이 쏟아지지 뭐예요. 큰아들은 머리를 흔들어 잠을 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역시나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었지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금장수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깜빡 조는 바람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이런 한심한 놈을 봤나.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소금장수는 혀를 끌끌 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 망을 보라고 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둘째 아들도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말 한 마리가 보란 듯이 죽어 있었어요. 소금장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다른 도리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지요. 그날 밤 셋째 아들은 헛간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스르르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흔들어도 이상하게 졸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까지 연유를 밝혀내지 못하면 집에 있는 짐승들은 씨가 마르게 돼 정신 차리자. 셋째 아들은 손바닥으로 자기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그때 안채에서 여동생이 방문을 열고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동생은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 아이가 이 밤 중에 부엌에는 뭐하러 갈까? 셋째 아들은 여동생이 하는 짓이 이상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동생은 참기름을 손바닥 가득 쏟아부어 팔뚝까지 싹싹 발랐어요. 그러고는 제주를 홀딱홀딱 넘더니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뒷모습을 보니 치마 밑으로 짐승 꼬리가 보였어요.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우는 황소의 간을 빼서 먹고 있었어요. 셋째 아들은 얼른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거든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여동생은
다시 제주를 홀딱홀딱 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치마 밑으로 짐승의 꼬리가 보이지 않았지요. 셋째 아들은 놀라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와서 흔들어 깨워서야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뭐 좀 알아내라 했더니 형들 마냥 잠만 자고 있어. 도대체 사내 놈들이 쓸모가 없어. 그래, 뭐 알아낸 게 있긴 있느냐? 저 그게 막내가 소간을 꺼내 먹었어요. 그래서 소가 죽었어요. 이런 미친놈을 봤나? 누가 꿈꾼 것을 말하라고 했냐?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버지. 이놈, 아무리 여동생을 시샘해도 그렇지. 그런 몹쓸 소리를 하다니. 썩 나가거라, 이놈. 내 눈앞에서 당장 없어져. 셋째 아들은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는 아버지를 피해 재빠르게 도망쳐 나왔어요. 그때 뒷문으로 몰래 나온 큰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러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 돈 잘 지니고 있다가 급할 때 써라. 고마워요, 형님. 집에서 쫓겨난 셋째 아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마냥 떠돌아 다녔어요. 하루는 바닷가를 지날 때였는데 어떤 어부가 거북이를 한 마리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큰 거북이였어요. 셋째 아들은 좀 더 잘 구경하려고 가까이 갔지요. 그런데 거북이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아들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 그 거북이 저한테 파세요. 이 거북이는 안 판다네. 아파 누워 계시는 어머니 약해드릴 걸세. 그러지 마시고 파세요. 이 돈을 다 드릴게요. 어부는 돈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른 팔겠다고 했어요. 거북이를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거든요. 셋째 아들은 거북이를 바닷물에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거북이는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는 양 셋째 아들 곁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지요. 이튿날 셋째 아들은 바람이 났을까 하고 거북이를 놓아준 바다에 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바다가 쩍 갈라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니 웬 남자가 백마를 타고 떡하니 있지 뭐예요? 어제 거북이를 놓아준 일이 있었소. 그렇습니다만. 그 거북이는 용왕님의 딸이었소. 용궁 밖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어부 손에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구해준 거요. 용왕님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하였소. 백마를 탄 남자는 셋째 아들을 자기 뒤에 태우고는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물로 풍덩 들어가는데 벌써 용궁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곳이 눈앞에 있었어요. 거기에다 용왕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셋째 아들은 용궁 여기저기를 구경했지요. 알고 보니 백마를 탄 남자는 용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백마 탄 남자가 셋째 아들을 조용히 불러 속삭였어요. 만약 용왕이 무엇이 갖고 싶냐고 묻거든 용왕 앞에 있는 고양이가 소원이라고 말하시오. 셋째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말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용왕이 셋째 아들을 불렀어요. 가보니 온갖 귀한 보물이 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갖도록 하여라. 셋째 아들은 보물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척하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이 중에는 갖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용왕님 앞에 있는 고양이를 주십시오. 이까지 고양이를 왜 가지려 하느냐. 그러지 말고 앞에 있는 보물 중에서 골라보아라. 고맙습니다만 전 꼭 고양이를 갖고 싶습니다. 용왕은 마지못해 고양이를 주어야 했지요.
그런데 용왕이 고양이를 살살 쓰다듬자 고양이가 예쁜 색시로 변했어요. 셋째 아들은 깜짝 놀랐지요. 이 색시는 바로 용왕의 딸이었던 겁니다. 용왕은 딸과 셋째 아들을 결혼시키고 용궁에서 살게 했어요. 결혼을 하고 편안한 날이 계속되자 셋째 아들은 부모 형제를 두고 온 집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빠지고 얼굴은 노랗게 되어갔지요. 서방님, 얼굴빛이 좋지 않은데 어디 편찮으세요? 집에 두고 온 부모 형제가 걱정되어 그렇소. 그 말에 색시는 잠시 밖으로 나가더니 하늘의 기운을 짚어보았어요. 서방님, 지금 집에 가셔도 소용없으니 가지 마셔요. 식구들은 이미 다 죽었고 집은 다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게 사실이오? 그렇다면 더욱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소. 정이 가시려면 아버님께 좋은 말 말고 비루먹은 말을 달라고 하세요. 셋째 아들은 색시가 시킨 대로 용왕에게 가서 고향집에 다녀오겠으니 비루먹은 말을 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 비루먹은 말을 달라 하느냐. 다른 말을 갖도록 하라. 용왕은 비루먹은 말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셋째 아들이 계속 조르자 할 수 없이 비루먹은 말을 내주었지요. 그 말을 색시가 슬슬 쓰다듬자 아주 훌륭한 백마가 되었습니다. 서방님을 잘 부탁한다. 색시는 친구에게 하듯 다정하게 말했어요. 색시는 셋째 아들이 고향집으로 떠나려고 말에 오르자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을 차례로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이 병을 차례대로 던지세요. 셋째 아들은 백마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을 빠져나와 고향집으로 달렸어요. 마침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집 소식을 물었지요. 그 집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그 사람은 손을 내저으며 그 길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셋째 아들은 천천히 말을 몰아 집 가까이 갔습니다. 소며 말이며 짐승들이 있던 곳은 다 허물어졌고 뜰이며 마당에는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어요. 셋째 아들은 집 뒤에 백마를 숨겨두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동생이 생글거리며 나와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 오셔요? 오랜만에 오셨으니 밥부터 지어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은 모두 어디 계시냐? 병들어 모두 돌아가셨어요. 병들어 돌아가셨다고? 네, 방에서 잠시만 기다리셔요. 밥 지어 올릴게요. 여동생은 셋째 아들 손목에 긴 끈을 묶더니 다른 쪽 끈을 자기 손목에 묶고 방을 나갔어요. 셋째 아들이 방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여동생 손에 죽게 생긴 거지요. 셋째 아들은 서둘러 문고리에 끈을 메어놓고는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왔어요. 그러고는 집 뒤에 숨겨두었던 백마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말발굽 소리를 들은 여동생은 얼른 끈을 당겨보았지요. 끈이 팽팽하자 안심하고 다시 칼을 갈았습니다. 셋째 오라버니 다 됐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동생은 후다닥 뛰어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도망쳤네. 여동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말발굽 소리를 쫓아 뛰어가면서 제주를 홀딱홀딱 넘어 불려우로 변했지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쫓아가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미 원수 도망친다. 셋째 아들이 뒤돌아보니 불려우가 뒤에 바싹부터 따라오고 있었어요. 말꼬리가 여우에게 잡힐 듯 말 듯 가까웠지요. 하얀 병아, 나 좀 어서 도와다오. 부모 형제 잡아먹은 뇌 원수를 갚아다오.
셋째 아들은 하얀 병을 꺼내 불려우 앞에 던지며 외쳤어요. 그러자 불려우 앞에 커다란 가시덤불이 생겼습니다. 불려우는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더니 가시덤불을 용케 피해 다시 따라왔어요. 불려우가 어찌나 빨리 쫓아오는지 곧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파란병아, 나 좀 어서 도와다오. 부모 형제 잡아먹은 데 원수를 갚아다오. 셋째 아들은 파란병을 꺼내 불려우 앞에 던졌어요. 그러자 불려우 앞에 큰 강이 생겼습니다. 불려우는 이렇게 저렇게 강을 헤엄쳐 건너더니 다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말 한 끼, 사람 한 끼, 어미 원수 도망친다. 셋째 아들이 돌아보니 불려우가 어느새 말꼬리를 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빨간 병아, 나 좀 어서 도와다오. 셋째 아들은 빨간 병을 꺼내 불려우 앞에 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불려우 앞에 불이 일어나 활활 타올랐답니다. 불려우는 불길을 피하려고 했지만 털에 불이 붙었지요. 어미 원수 못 갚고 나 죽네. 불려우는 불에 타 고꾸라져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불에 타는 불려우를 바라보다가 색시가 기다리는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색시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둘은 용궁에서 아들딸 낳고 오순도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하루는 온종일 비가 철철 내리더래요. 그래서 물꼬를 터준다고 가래를 메고 논에 나갔지요. 그런데 어디서 노랑내가 코를 푹푹 찌르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디서 노랑내가 나지? 코를 쥐고 여기저기 둘러봐도 노랑내 날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꼬나 터주고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뭐가 상투를 쓱 잡아당기더래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거참 이상하다 이상해.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걸어가는데 또 뒤에서 뭐가 상투를 쓱 잡아당기더래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이상해.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걸어가는데 또 뒤에서 뭐가 상투를 쓱 잡아당기더래요. 할아버지는 얼른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걸어가면 잡아당기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뭐가 그러는지 알아내려고 걸어가는 채 하다가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논뚝 아래에 뭐가 눈을 빠꼼히 내밀고 숨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가만가만 가서 보니 이빨이 시커멓고 팔뚝이랑 가슴에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 아니라 돗집이더래요. 어디서 노랑내가 풍기나 했더니 바로 돗집이었던 겁니다. 이놈아, 남의 상투는 왜 잡아당기는 거야?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가래로 돗집이 뺨을 철썩 내갈겼지요. 아이고, 아파라. 돗집이는 찔찔찔 눈물을 흘리다가 두고 보자 하면서 논 속으로 뽕뽕뽕 빠져들어 가더래요. 흥, 재깐 놈이 두고 봐서 뭘 어쩌게.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면서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막 대문을 들어서려는 참에 갑자기 뭐가 상투를 확 낚아채더니만 할아버지를 냅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나동그라졌지요. 그 소리에 놀라 집안 식구들이 달려나와 보니 할아버지가 문간에 철퍼덕 엎어져 있는 겁니다. 식구들은 할아버지를 들쳐보다 방에 놓이고 의원을 불렀지요. 약을 다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된통 나동그라졌는지 할아버지는 한밤중이 되도록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지요. 식구들은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새워가며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할아버지가 난데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식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꾸도 않고 문 쪽을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밖으로 달려나가려는 겁니다. 그 몸으로 어딜 가시려고요? 어서 도로 누우세요. 식구들이 달려들어 할아버지를 꽉 붙들었지요. 그런데 웬걸요? 할아버지가 팔을 한번 휘저으니까 다들 우수수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바깥으로 손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식구들도 안 되겠다 싶어 불이 나게 할아버지를 따라 나갔지요. 아이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마당에서 할아버지랑 돗집이가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끙 하고 힘을 주면 돗집이가 끙 하고 버티고 돗집이가 어차하고 힘을 주면 할아버지가 어차하고 버티고 도무지 결판이 안 났어요. 식구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가뜩이나 아픈 할아버지가 또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나서서 말려야지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어. 보다 못한 식구들이 뜯어 말리려고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가만히들 서 있어. 식구들이 움찔 멈추어 섰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돗집이 왼다리를 척 걸더니만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돗집이를 붙잡고 힘을 썼습니다. 돗집이는 버티고 버티다가 바닥에 쿵 나자빠지고 말았지요. 할아버지는 나자빠진 돗집이를 꾸짖었어요. 이놈, 감히 사람을 해코지하려 들다니. 또 그런 못된 짓을 할 테냐.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돗집이는 어디로 가고 웬 날가빠진 방아공이 하나만 마당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방아공이가 오래 묵으면 돗집이가 된다더니 그게 참말이었나 봐요. 돗집이랑 씨름을 해서 이긴 할아버지는 곧바로 몸이 다 낫고 오히려 더 튼튼해져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에 뜬 돌.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신라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승려 의상은 불법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어서 당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당나라에 도착해서 먼저 지낼 만한 곳을 찾았지요. 그러나 여관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북적거려 마땅치가 않았어요. 의상은 수소문 끝에 신실한 불교 신자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먼 나라에서 오신 듯한데 저희 집에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편안히 지내십시오. 불교 신자는 의상이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묵기를 간청했어요. 1, 2년에 끝날 공부가 아닙니다. 의상은 정중하게 거절했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섬기고 덕을 쌓아 자자손손 잘 되길 빌고 싶습니다. 하오니 저에게 덕을 쌓을 기회를 주십시오.
10년이라도 하루같이 잘 모시겠습니다. 불교 신자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신세를 지겠습니다. 의상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이렇게 해서 의상은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 집에는 섬료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은 반듯하고 울고 지는 의상을 연인으로 좋아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의상은 스님이라 여인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었지요. 1년, 2년 해가 거듭할수록 의상을 향한 섬료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의상은 섬료를 멀리하기 위해 그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섬료 역시 사랑하는 마음은 깊었으나 의상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음을 알고는 단념했지요. 그러나 막상 의상이 떠나고 나자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답니다. 의상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의 자리가 너무나 컸던 거지요. 그러저러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의상이 불법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지요. 의상은 신라로 돌아가기 전에 처음 당나라에 왔을 때 몇 년 동안 신세를 졌던 섬묘의 집에 들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말이에요. 섬묘는 의상이 자기 집에 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비록 스님과 제가 사랑의 인연은 맺지 못했지만 이 옷을 입고 부처님을 모셔주세요. 섬묘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의상에게 줄 법복을 지었지요.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마음을 심듯 정성을 다해 옷을 만들었어요. 의상이 신라로 떠나던 날 섬묘는 손수 지은 옷을 의상에게 전해주려고 나루터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신라로 가는 배는 벌써 가득히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 대신 이 옷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섬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온 마음을 다해 부처에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용이 되어 신라까지 가는 저 배를 지키게 하소서. 배가 신라 땅에 닿으면 의상 스님이 불법을 잘 전하게 하소서. 섬묘는 기도를 마치고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섬묘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섬묘는 기도한 대로 용이 되어 의상이 타고 있는 배를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당나라에서 오는 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것 봐, 용이 배를 따라오고 있어. 배를 해치려는 게 아닐까? 해치려면 벌써 해쳤겠지. 저 용은 배를 지키기 위해 따라온 게 틀림없어. 아, 그렇고 말고 용을 보다니 좋은 징조야. 바다에서 용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이 소문은 온 신라 안에 두루 퍼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알아보아라. 분명 하늘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용이 호위하고 왔다는 배를 수소문했지요. 그러고는 돌아와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전하, 용이 호위하여 온 배는 당나라에서 온 것인데 대부분 장사치들이었고 의상이라는 승려가 타고 있었습니다. 의상은 10년 동안 불법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 하옵니다. 그 의상이란 자를 데려오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의상은 왕 앞에 나가게 되었지요. 그대가 당나라의 용이 호위할 만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노라. 그대는 명당을 찾아 절을 짓고 나라에 복을 빌도록 하라.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때부터 의상은 명당을 찾아 상과 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왕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부처를 모시는 절을 짓는 일이니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고구려와 백제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야 하고 말이나 소 역시 다닐 수 없는 곳이라야 해. 의상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봉황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산을 보는 순간 그곳에 명당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산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땅의 기운이 좋으니 이만한 명당이 없도다. 의상은 이곳에 절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산정 무리들 500명이 이미 산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의상은 명당을 찾아놓고도 뜻을 이루지 못해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묘룡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사방 십리 안에 있는 큰 돌과 바위들을 하늘로 들어 올렸지요. 그러자 이를 본 산적들이 깜짝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우성이었어요. 저것 봐, 돌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내려와. 그러게, 이거 예산일이 아닌데. 두목한테 어서 알리자. 산장 무리들은 두목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예끼 놈들아, 어찌 바위가 하늘을 날아올랐다가 내려온단 말이냐? 대낮부터 술을 처먹어 취한 게냐? 두목은 콧방귀도 안 끼고 부하들을 나무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산이 흔들렸어요. 이상하게 여긴 두목이 밖을 나가보았지요. 아닌 게 아니라 부하들의 말대로 커다란 돌들이 하늘에 떠올랐다가 내려앉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멀쩡하게 있을 사람이 없지요. 두목은 체면이고 뭐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을 쳤습니다. 다른 도둑들도 두목을 따라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이제 봉황산은 도둑 하나 없이 깨끗해졌어요. 의상이 마침내 절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의상은 정성을 다해 절을 짓고 절 이름을 부석사라고 했어요. 돌이 떴다는 뜻인데 용이 되어서까지 자기를 돌봐준 선묘의 마음에 감사의 뜻을 담은 겁니다. 오늘의 동화 도미부부 이야기. 옛날에 백제 위례성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도미부부가 살았어요. 도미는 목수였는데 그 당시의 목수는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답니다. 하지만 도미는 착하고 성실하기 그지없었지요. 도미의 아내는 아랑이었어요. 아랑은 선녀처럼 아름다웠고 말과 행동이 참하여 많은 사람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도미하고 아랑 낭자는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라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금실 좋은 도미 부부를 좋아하고 부러워했답니다. 아랑이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도 백제에 두루 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개루왕이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답다는 아랑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랑을 은밀히 데려오라. 개루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신하는 아랑이 아니라 달랑 편지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왕은 온 백성의 부모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찌 부르심을 어기겠습니까? 하지만 소첩은 남편이 있으니 남편의 허락 없이는 왕의 명령이라 하여도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아랑의 편지를 읽은 개루왕은 아랑이 더욱더 보고 싶고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아랑이 스스로 오지 않으니 안달이 났지요. 그렇다고 군사를 시켜 아랑을 잡아오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이 일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웃음거리가 될 테니 말입니다. 개로왕은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도미를 불러들였어요.
도미는 영문을 모른 채 왕 앞에 불려 나와 납작 엎드렸지요. 내 아내가 백제에서 가장 아름답다지. 왕이 도미를 떠보려고 물었습니다. 도미는 왕의 말을 듣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가슴이 섬뜩했지요. 왕이시여, 그것은 잘못 전해진 소문이옵니다. 도미는 벌벌 떨며 말했어요. 내 아내 아랑은 무엇이든 어긋남이 없고 예절 또한 바르다지. 도미는 개로왕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라고 하면 아내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하자니 왕이 시험해 보자고 할 테니 말이지요. 백제의 여인 중에 옳은 것에 마음을 굽히지 않고 의지가 굳은 사람을 내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내 아내도 그리 아름답다 하니 사내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다. 개로왕은 도미를 놀리듯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어요. 도미는 개로왕이 자기 아내 아랑을 하찮게 말하자 화가 났지요. 사람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소인의 아내 아랑은 남편 외의 다른 사내는 죽어도 가슴에 품지 않을 것입니다. 도미가 화를 삭이며 말했어요. 개로왕은 도미에게 궁궐을 고치는 일을 시켜놓고는 사람을 시켜 도미의 집에 왕이 간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도미의 집으로 향했지요. 임금님 행차시다. 도미의 아내 아랑은 나와 망명을 받들라. 신하가 소리치자 아랑이 달려나왔지요. 아름답다는 너의 소문을 듣고 내가 너를 그리워한 지 오래되었다. 오늘 너의 남편 도미를 궁궐로 불러 장기를 두었다. 이기는 사람이 너를 갖기로 했지. 그런데 내가 이겼다. 너는 이제 내 여인이니 나를 따르거라. 도미는 궁궐 고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랑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거짓이 없는 분이시니 소첩이 따르겠습니다. 다만 단장할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 아랑은 방으로 들어가 자기 대신 여종을 단장시켜서 왕을 따르게 했습니다. 밤인데다가 여종의 얼굴을 가렸으니 알아볼 턱이 없었지요. 이튿날 개로왕은 아랑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개로왕은 미친 듯 펄펄 날뛰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미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지요. 도미의 눈을 빼고 송파강 작은 배에 띄워보내라. 그래야만 내 분이 풀릴 듯하다. 개로왕이 씩씩거리며 명령을 내렸어요. 한편 아랑은 도미가 돌아오지 않아 궁궐로 찾아갔지요. 거기서 도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도미의 소식을 들은 아랑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랑은 도미를 찾으러 허둥지둥 송파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개로왕이 풀어놓은 군사에게 바로 잡히고 말았지요. 아랑은 군사들에게 끌려 개로왕 앞에 가게 되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줄 터이니 궁궐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라. 왕은 아랑에게 자비를 베풀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찌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하오나 소첩은 지금 주인을 잃은 몸입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임금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비로운 임금님, 제게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랑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개로왕은 아랑의 말을 믿고 보내주었답니다. 아랑은 그 길로 송파강에 나가 통곡했어요. 강물아, 내 남편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너는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하면 남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강물아, 내게 말을 해다오. 아랑은 남편이 떠난 송파강을 보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어요. 넓은 강을 보고 있자니
남편 도미가 더 그리워졌지요. 그런데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어보니 빈 배 한 척이 둥실둥실 떠내려와서는 아랑 앞에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아랑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배에 올라탔지요. 그러자 배가 둥실둥실 움직이더니 정처 없이 떠내려갔어요. 그래, 잘 되었다. 남편이 떠나고 없는 곳에 홀로 남아 무엇할꼬. 이 배가 가는 대로 나를 맡겨보련다. 얼마쯤 갔을까요? 강물에 둥실둥실 떠가던 배가 어느 섬에 닿자 멈춰 섰어요. 배가 멈춘 곳에 내려보니 천성도라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아랑은 배에서 내려 섬 여기저기를 거닐며 두리번거렸지요. 바로 그때 어떤 남자가 기절하여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다가가 살펴보니 남편 도미지 뭐예요? 도미는 눈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데다 오랫동안 굶주린 탓에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저 아랑입니다.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아랑은 도미를 붙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러자 도미가 아랑의 목소리를 듣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랑은 부지런히 약초를 캐어 도미의 눈을 치료했지요. 먹을 거라고는 나물과 풀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둘은 함께 있어서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미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아랑이 도미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이제 백제 땅을 떠나요. 멀리 고구려 땅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요. 이리하여 도미와 아랑은 백제를 떠나 고구려로 갔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도미와 아랑을 불쌍히 여겨 옷과 음식을 나눠주었지요. 도미와 아랑은 해코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망신당한 양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농촌 청년이 서울로 여행을 떠났어요. 총각은 서울에 도착하고 점심을 먹으려 하는데 그릇 모르고 값도 비싸니 먹는 데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값싼 음식점을 찾던 중 우연히 풀 가게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메밀풀을 보게 되었어요. 메밀풀이야 연한 건 무쳐서 반찬으로 먹으니 총각은 풀 가게 주인에게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한 그릇당 1푼이었어요. 매우 싸서 두 푼어치를 사서 서원 자리에 다 먹으니 주인은 총각이 배가 많이 고픈 듯 보여 딱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푼어치를 덤으로 더 주었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나가는 서울 양반이 봤는데 이 양반이 풀에 대해 매우 무지한 터라 총각이 메밀풀을 먹는 걸 비웃고 있었지요. 총각은 그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었지만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꾀를 써서 그 양반을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풀을 마저 먹고 주인에게 질경이 풀을 모두 달라는 총각은 서울 양반이 호기심을 느끼자 이 풀들은 모두가 먹으면 약이 되는 풀이라 하며 자신도 속병을 앓다가 메밀풀을 먹고 다 나았고 신경통엔 질경이가 딱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홀딱 속아 넘어가 총각이 사려는 질경이 풀을 그릇당 5푼씩으로 사서 먹었어요. 사실 질경이는 본래 이뇨작용에 좋은 약초긴 하나 통상시엔 들짐승들이 먹는 풀이고 사람이 먹으려면 쓴맛을 빼고 죽으로 쑤어 먹어야 쓴맛이 없지 생으로 먹으면 매우 쓰고 짧은 맛이 나는 풀이랍니다. 당연히 입이 매우 아렸음에도 양반은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꾹 참고 먹었는데 이를 본 총각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양반은 당연히 기가 막혀서
약을 먹는데 왜 웃냐고 따졌지요. 총각은 계속 웃으면서 그야 자신은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는데 양반께서는 왜 들짐승이 먹는 질경이를 먹냐고 하자 보는 사람들 전부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크게 망신을 당한 사실을 난 양반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입에 있던 질경이를 뱉은 다음 뒤도 보지 않고 달아났다고 해요. 사실 청년이 말한 약이 되는 풀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생식하지 말고 약으로 만들어야 먹을 수 있는 풀을 약초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똥꿈과 개꿈.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두 말 않고 잠자리를 내주었고 밥 굶는 이웃을 보면 자기 밥그릇째 건네주곤 했지요. 하루는 농부가 아침밥을 먹다 말고 자꾸만 머리를 갸웃거렸어요. 아내가 물었지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실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잔칫집을 가다가 에이, 지저분한 이야기니 그만둡시다. 왜 얘기를 하다 말아요? 똥이라도 밟았어요? 밟았으면 낫게 똥비를 흠뻑 맞았지 뭐요.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며 좋아합니다. 여보, 그건 돈이 들어올 꿈이에요. 돈? 똥도 누런색, 돈도 누런색이잖아요. 왜 이웃마을 김서방도 황금색 똥을 주무르는 꿈을 꾸고는 50년 된 산삼을 캤다잖아요. 그거야 김서방이 효자라서 복을 받은 거지. 당신도 그동안 착하게 살았잖아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두고 보세요. 농부는 밥을 먹고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으로 나갔어요. 소에 쟁기를 지어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딱 멈춰서지 뭐예요? 이상히 여겨 쟁기질을 멈추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어요. 이거 예산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농부는 누가 볼세라 허겁지겁 항아리를 파내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방문을 꼭 닫고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세상에나 항아리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똥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농부와 아내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박서방이 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서방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나도 똥꿈을 꾸고 부자가 돼야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꿈에 똥은커녕 똥파리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겁니다. 박서방은 애가 달았어요. 그래, 똥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똥꿈을 꿀지 몰라. 박서방은 빈 요강에다 말똥, 소똥, 돼지똥, 똥이란 똥은 모두 담아왔어요. 그러고는 똥이 가득 담긴 요강을 머리맡에 두고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지요. 구린 똥내가 코를 찔렀지만 입을 앙 다물고 꾹 참았습니다. 이제 똥꿈을 꿀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박서방은 부자가 될 생각에 흐뭇해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친구 집에 가던 박서방은 길에서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개가 박서방을 보자마자 대뜸 입을 쩍 벌리고는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박서방은 잔뜩 겁에 질려 슬슬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런데도 개가 있는 힘을 다해 쫓아와서는 다리를 덥석 물었어요. 박서방이 소리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개는 놓아주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죽기 살기로 옆에 있던 돌을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에, 어서 놓지 못해. 그 순간 와장창 뭔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자다 날벼락이라고 박서방은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이를 어째요? 꿈에서 발버둥을 치는 통에 요강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어찌 되었겠어요? 똥도 모두 쏟아져 버렸지요. 이불에도 똥, 머리에도 똥, 얼굴에도 똥, 옷에도 똥, 사방이 온통 똥투성이인 겁니다. 냄새는 어찌나 심한지 코가 아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껄껄 웃었습니다. 좋구나, 똥을 뒤집어 썼으니 이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박서방이 정말 부자가 되었을까요? 글쎄요, 박서방이 꾼 꿈은 똥꿈이 아니라 개꿈이었는걸요. 오늘의 동화, 선녀들의 호수. 옛날 옛날에 온정리에서 가까운 한 마을에 비단녀라는 아가씨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비단녀를 모두 칭찬했지요. 비단녀는 마음씨가 착한 데다 부모님까지 정성으로 모시니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처녀야. 아, 그것뿐인가. 예의도 바르고 얼굴까지 얼마나 예쁜데. 그럼 비단녀라는 이름이 꼭 어울리는 아가씨지. 하지만 비단녀네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엄부자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거든요. 엄부자는 남에게 인심 쓰는 법이 없고 성깔이 고약하기 짝이 없는 지주였어요. 비단년의 집 식구들이 1년 내내 고생해서 지은 곡식을 대부분 가져가 버렸지요. 그래서 비단년의 식구들은 애써 농사를 지어봐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답니다. 게다가 그 해에는 봄부터 가뭄이 들어 다른 해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이고,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지? 이러다간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 엄부자한테 가서 양식을 좀 구워달라고 해볼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배가 터져 죽어도 남에게 양식을 구워줄 사람이 아니야. 가뭄 때문에 보리까지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뒷산의 소나무 껍질이며 식부리를 캐어먹었지요. 오랫동안 굶주린 까닭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황이 들었어요. 살같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었지요. 비단녀의 부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어요. 어머니, 아버지, 얼른 일어나셔야 돼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비단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떡하면 좋아. 부모님에다 마을 사람들까지.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비단녀는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부모님께 약은커녕 미음조차 제대로 끓여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비단녀는 걱정 근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지요. 비단녀는 꿈속에서 새하얀 머리를 휘날리고 있는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이 비단녀에게 말했습니다. 비단녀야, 전선대 꼭대기에 가면 빨간 하늘꽃이 피어있다. 그 꽃은 원래 하늘나라에서만 피는데 약효가 아주 좋단다. 그 꽃을 따다가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라. 말을 마치자마자 노인은 등을 돌린 채 멀어져 갔어요. 비단녀는 노인을 잡으려고
손을 하오작대다 잠에서 깨어났지요. 내가 꿈을 꾸었나 봐. 근데 꿈치곤 너무 생생해. 다음 날 비단녀는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께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천상대에 가려고 하지 않았지요. 아파서 기운이 없는 그들은 가파른 벼랑을 오르기는커녕 근처에조차 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쩔 수가 없구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혼자 갈 수밖에. 알아놓은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비단녀는 혼자서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단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천선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걸어 천선대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니 아득히 높은 곳에 천선대가 보였습니다. 천선대 중턱에는 구름이 두껍게 드리워 있었지요. 천선대를 올려다보자 비단녀는 어지러웠어요. 아직까지 천선대에 올라갔다 온 사람을 못 보았다지. 하지만 난 기어코 가야 해. 비단녀는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천선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탈진 곳을 지나자 골짜기가 나왔어요. 비단녀의 몸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렸지요. 골짜기는 갈수록 더 깊어졌고 천선대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비단녀 앞에서 긴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비단녀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겨우 소리를 질렀지요.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날 방해하지 마.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호랑이는 머리를 돌려 비단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꼬리를 흔들어 댔습니다. 응? 널 따라오라는 소리니? 그제서야 비단녀는 호랑이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뜻으로 꼬리를 흔든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도 좀 무서운데. 비단녀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뒤를 쫓아갔어요. 비단녀는 호랑이가 이끄는 대로 좁은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낭떠러지를 옆에 끼고 걷기도 하고 수직으로 서 있는 바위벽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호랑이 덕분에 비단녀는 천여봉까지는 쉽게 닿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제부터는 가파른 산을 기어 올라가야만 했거든요. 아, 어디를 딛고 올라가야 할지 알 수가 없구나. 비단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비단녀 앞으로 날아와 한 발짝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파닥파닥 날개짓을 했습니다. 너만 따라가면 되니? 비단녀는 파랑새가 앉은 곳을 손으로 꽉 움켜쥐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였고 위를 올려다보면 가파른 바위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비단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겨우 참아내며 땀에 절은 채 조심스레 한 발자씩 내딛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늘꽃을 따다가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데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을 때쯤 비단녀는 거의 일자로 깎아세운 듯한 벼랑을 기어올랐어요. 벼랑을 거의 다 올랐을 때쯤 바위에 뚫린 구멍 사이로 천선대의 기둥 바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만 지나면 천선대구나.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비단녀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어요. 그 순간 비단녀의 몸은 깎아지른 절벽에서 그만 공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진 비단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솟아올랐어요. 해는 금강산 봉우리들을 붉게 물들이며 떠올랐지요. 하늘에는 일곱 빛깔 고운 무지개가 드리워지고 음악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왔습니다. 선녀들은 하늘거리는 비단옷에 꽃신을 신고 화장으로 가기 위해 내려온 것이지요. 얼른 화장으로 가서 화장을 해야지. 화장으로 가던 한 선녀가 벼랑에서 떨어진 비단녀를 발견했어요. 저기 웬 처녀가 쓰러져 있네요. 피를 흘린 걸 보니 많이 다쳤나 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른 가봐요. 선녀들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비단녀를 안고 와서 화장호 옆에 누였어요. 선녀들은 손으로 화장호에 물을 떠서 비단녀의 얼굴과 몸에 뿌려주었지요. 그렇게 몇 차례 계속하자 비단녀가 크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와, 살아났다. 어느 결에 비단녀의 몸에 있던 상처는 깨끗이 사라지고 얼굴도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져 마치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긴 선녀들이 화장을 하는 호수예요. 비단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바로 옆에 바위를 움푹 파서 만든 것 같은 호수가 보였지요. 돌로 만든 둥근 절구처럼 생긴 호수에는 빛이 빛 물이 찰랑거렸어요. 호수 주위에는 날개 달린 하늘옷을 입은 선녀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요. 아가씨는 어쩌다 여기 쓰러져 있었나요? 선녀의 물음에 비단녀는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까닭을 말했습니다. 비단녀의 이야기를 들은 선녀들은 비단녀의 고운 마음씨에 그만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우리는 아가씨의 고운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아가씨를 돕고 싶군요. 자, 이 꽃을 가지고 가세요. 비단녀는 선녀 하나가 건네주는 조그만 하늘꽃을 받아들었어요. 이 꽃은 100년에 한 번밖에 피지 않는 하늘꽃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아주 귀한 꽃이지요. 이 꽃의 향기를 맡으면 아무리 아픈 사람도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답니다. 어서 가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살리세요. 참, 내일 아침부터 매일 비가 내릴 겁니다.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도 뜰 것이고요. 만약 누군가 하늘꽃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 무지개를 향해 꽃을 던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비단녀는 선녀들에게 인사를 한 뒤 그곳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올라올 때와는 달리 벼랑길과 깊은 골짜기를 마치 날듯이 쉽게 내려올 수 있었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비단녀는 잠시 고민을 했어요. 부모님께 먼저 가야 할까? 아니면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들고 병도 깊은 어른들께 먼저 가야 할까? 그래, 급한 분들부터 먼저 구해드리는 게 좋겠어. 비단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자기 집을 지나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사는 집부터 찾아갔어요. 비단녀는 노인의 코앞에 하늘꽃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하던 노인이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왜 자리에 누워 있었지? 할머니는 병이 나서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나으셨으니까 누워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꽃은 정말 신기한 꽃이었어요.
비단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모두 살려냈지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사이에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겠구나. 비단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부모님은 나란히 논 채 비단녀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단녀는 다급하게 하늘꽃을 부모님의 코에 갖다 대었지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부모님은 쉽사리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단녀는 계속해서 하늘꽃을 부모님의 코에다 차례로 갖다 대어 향기를 맡게 했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시간이 흐르자 다행히도 부모님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비단녀의 부모님은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단녀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졌기 때문이지요. 저예요, 비단녀. 그래도 부모님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제서야 비단녀는 자신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단녀는 자신이 천선대에 가려다 선녀들을 만나 신비한 힘을 가진 하늘꽃을 받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또 화장호의 물 덕분에 자신의 얼굴이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지요.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비단녀를 끌어안고 등을 다독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착한 일을 했구나. 정말 기특해. 또 아버지는 비단녀가 마을 사람들을 먼저 치료한 뒤에 집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비단녀를 대견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어느 사이에 우리 딸이 이렇게 흐젓하게 자랐지? 그날 밤 비단녀네 식구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비단녀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두셨지요. 비단녀의 부모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비단녀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비단녀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단녀를 칭찬했어요. 선녀의 말대로 아침부터 하늘에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더니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다. 이제야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옷이 젖는 것도 잊은 채 비를 맞으며 즐거워했어요. 비는 아침 내내 쏟아져 오후까지도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었을 때 한 청년이 헐레벌떡 비단녀네 집으로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엄부자가 하늘꽃을 빼앗으려고 이리로 오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던 비가 멎으며 하늘에 일곱 빛깔 무지개가 드리워졌어요. 무지개는 비단녀의 집 옆에서 시작해 하늘까지 걸려 있었지요. 비단녀는 급한 일이 생기면 무지개를 향해 하늘꽃을 던지라던 선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녀들은 이런 일이 생길 줄 다 알고 있었나 봐. 비단녀는 숨을 가다듬은 뒤 무지개를 향해 하늘꽃을 높이 던졌습니다. 하늘꽃은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천선대가 있는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러자 무지개가 거치며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뒤늦게 엄부자가 나타나 비단녀와 부모님께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꽃을 내게 주면 딱 열 마지기를 주겠소. 아니 스무 마지기라도 주겠소. 하늘꽃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하늘꽃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엄부자는 원래 성깔대로 화를 마구 냈어요. 에, 한 발 늦었군. 아이고 아까워라 내 하늘꽃.
게으름 피우지 말고 농사나 잘 지으시오. 엄보자는 한숨을 푹푹 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내 하늘꽃. 자나깨나 하늘꽃만 생각하느라 엄보자는 우라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보자는 딸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얘야, 내가 화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오래되었건만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글쎄요. 선녀가 비단녀에게 하늘꽃을 준 걸 보면 내게도 하늘꽃을 줄성 싶구나. 그럼 저더러 하늘꽃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엄부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부자의 딸은 겁이 나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궁리만 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어떻게 가지? 하지만 그곳에 가면 비단녀처럼 미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엄보자의 딸은 생각 끝에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가서 하늘꽃을 따올게요. 제가 꼭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겠어요. 오, 정말 고맙구나. 너는 효성이 지극하니 하늘꽃을 꼭 가져올 수 있을 게다. 엄보자의 딸은 험한 산길을 오르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 등에 맨 뒤 길을 떠났어요. 험한 산길을 겨우 지나 깎아지른 듯한 벼랑 앞에 섰습니다. 이쯤에서 파랑새가 나타나야 하는데 딸은 할 수 없이 바위 끝을 잡고 한 발 한 발 벼랑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절반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딸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엄보자의 딸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요. 피와 땀에 범벅이 된 채 엄보자의 딸은 선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선녀는 오지 않았고 딸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어허, 딸년이 올 때가 지났는데. 엄보자는 이제나 저제나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며칠이 지나도 딸이 오지 않자 엄보자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 같으니 내가 가봐야겠다. 엄보자는 기다리다 못해 가마를 타고 천선대를 향해 떠났지요. 엄보자는 가파른 계곡을 건너 육하왕미라고 불리는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바위를 지나 몇 발자국 가지 않아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엄보자는 호랑이의 모습에 놀라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하인들이 엄보자의 몸을 흔들어 깨웠지요. 하지만 엄보자는 이미 숨이 끊겨버린 뒤였습니다. 호랑이가 어디 있단 말이야? 주위를 둘러본 하인 하나가 문주봉 중턱에 있는 범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저 바위를 호랑이로 잘못 본 것 같구먼. 그 바위는 영락없이 호랑이를 닮은 모습이었어요. 다른 하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 눈에 뭐가 씌었던 모양일세. 바위를 호랑이로 잘못 보다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그려. 엄보자가 죽은 뒤로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서로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기타 롯의 공주. 옛날 옛적 라오 왕국에 폰 나봉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폰 나봉 왕자는 아주 잘생기고 지혜롭고 착한 왕자였답니다.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것이 없었어요. 딸을 가진 신하라면 누구나 자기 딸을 왕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지요. 왕자는 매일같이 신부감을 만나야 했지만 그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는 재상의 딸도 있었는데 그 아가씨는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지요. 어느 날 폰나봉 왕자는 호위병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언제나 왕자를 따라다니는 사냥개와 꾀꼬리도 함께 갔지요. 사냥감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궁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호수까지 와버렸어요. 호수는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같았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일 정도였지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호위병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사냥개와 꾀꼬리만이 왕자 곁에 남아 있었어요. 사방이 너무 어두워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왕자는 하는 수 없이 호수가의 고목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새벽녘에 잠이 깬 왕자는 꿈결인 듯 어슴풀에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수평선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가 싶더니 반딧불이 같은 일곱 개의 빛이 나타났어요. 빛은 왕자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답니다. 다가올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밝아졌지요. 왕자는 얼른 일어나 고목 뒤로 몸을 숨겼어요. 호수 가장자리까지 날아온 그 빛은 놀랍게도 아름다운 공작이었어요. 일곱 마리의 오색 찬란한 공작들이었지요. 왕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답니다. 공작들은 호수 위를 부드러운 날갯짓으로 몇 바퀴 돌더니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는 깃털 옷을 벗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보름달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일곱 아가씨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너무 놀란 왕자는 입까지 딱 벌어졌어요. 일곱 아가씨는 저마다 빼어나게 아름다웠으니까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일곱 번째 아가씨가 왕자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렇게 찾고 찾던 신부감을 이런 곳에서 찾게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왕자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일곱 아가씨들은 왕자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몸을 씻고 물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아가씨들의 웃음소리가 호수 위로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왕자는 사냥개를 시켜 일곱 번째 아가씨의 깃털 옷을 몰래 물고 오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사납게 지저대도록 명령했지요. 깜짝 놀란 아가씨들은 허겁지겁 깃털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일곱 번째 아가씨는 날아갈 수 없었답니다. 언니들, 내 깃털 옷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줘요. 하지만 언니들은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왕자의 사냥개가 너무 사납게 지저댔거든요. 여섯 마리 공작들이 다 날아가자
사냥개가 짖기를 멈추었어요. 그리고 꾀꼬리가 막내 아가씨에게 날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달처럼 곱고 아름다운 아가씨, 아가씨의 깃털 옷은 저기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막내 아가씨는 꾀꼬리를 따라 고목 가까이 왔어요. 그러자 고목 뒤에 숨어있던 폰나봉 왕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왕자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가씨의 몸을 가려주며 말했답니다. 저는 라오 왕국의 폰나봉 왕자입니다. 제가 그대의 깃털 옷을 숨겼지요. 그대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그대는 누구신가요? 아가씨는 몹시 당황했지만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참파 왕국의 막내 공주 지영나리입니다. 그대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대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은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부디 저의 신부가 되어주십시오. 지영나리 공주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들과 함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몹시 슬펐지만 폰나봉 왕자를 본 순간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폰나봉 왕자는 결혼을 약속하는 뜻으로 끼고 있던 금반지를 지영나리 공주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지영나리 공주도 차고 있던 옥팔찌를 폰나봉 왕자에게 주었지요. 그리고는 함께 말을 타고 궁으로 달려갔답니다. 꾀꼬리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사냥개가 뒤를 바짝 따라 달려갔지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했어요. 당장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지고 며칠 동안이나 잔치가 벌어졌지요. 온 나라 사람들이 왕자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다만 욕심 많은 재상의 딸은 분을 참지 못해 집안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퇴짜 놓더니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온담? 절대 용서 못해. 얘야 진정하거라. 내가 알아서 하마. 이 아버지만 믿으렴.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지요. 재상의 욕심과 못된 마음은 딸보다 더했어요. 재상은 왕자가 자기 딸이 아닌 지영나리 공주와 결혼한 것은 자신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재상은 왕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궁리를 했답니다. 재상은 부하들을 국경 가까이 보내 반란을 일으키도록 일을 꾸몄어요. 결혼식을 막 끝낸 폰나봉 왕자는 신혼을 보낼 사이도 없이 신부를 혼자 남겨두고 전쟁터로 떠나야 했지요. 물론 재상도 함께 따라갔답니다. 반란이 아주 크게 일어나서 왕자는 여러 곳에서 수많은 반란군들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왕자는 용감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지요. 그런데도 재상은 왕자가 전쟁에서 여러 번 패했다고 임금님에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임금님은 행여나 왕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다가 재상의 딸까지 점쟁이를 시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왕자의 신부인 지역나리는 원래 마귀입니다. 왕자를 죽이려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이번 반란도 지역나리가 꾸민 짓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몹시 놀랐어요. 폰나봉 왕자는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자를 보호해야만 했지요.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은 임금님은 지역나리 공주를 화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답니다. 화형대 위에 오른 지역나리 공주는 너무나 슬펐어요. 자신을 믿고 감싸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먼 전쟁터에 가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지역나리 공주는 임금님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참파 왕국에서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기 위해 깃털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부디 은혜를 베푸시어 제가 이 풍습을 따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임금님은 그 부탁만은 거절할 수가 없어 지역나리 공주에게 깃털 옷을 가져다 주도록 했어요. 지역나리 공주는 화형대 위에서 깃털 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날아갈 듯한 춤사위와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구경 나온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었어요. 정말이지 지역나리 공주가 마귀라는 소문은 믿기지 않았지요. 노래가 끝날 때쯤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나리 공주가 깃털 옷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흰 구름 속으로 사라져가는 지역나리 공주를 멍하니 쳐다보았답니다. 아니, 한 마리 오색 찬란한 공작을 보고 있었지요. 얼마 후 폰나봉 왕자는 반란군을 모두 무찌르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신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비님이 슬픈 얼굴로 지역나리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왕자는 가슴을 치며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지역나리 공주를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왕궁을 나선 왕자는 곧장 그 바다 같은 호수로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호수를 향해 소리쳐 불렀습니다. 지역나리,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그대는 어디로 간 것이오? 그러나 호수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메아리도 들려오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요. 폰나봉 왕자는 그런 호수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왕자는 지역나리를 처음 만나던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소리쳐 불렀지요. 지역나리, 제발 대답해 주오. 그대가 없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어찌 살아간단 말이오. 그 순간 호수물이 솟구치더니 온통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여 누군가가 올라왔어요. 나는 이 호수를 지키는 신이다. 지역나리 공주는 참파 왕국으로 돌아갔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대의 마음이 갸륵해서 참파 왕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호수의 신은 폰나봉 왕자에게 원숭이 한 마리와 푸른 옥 하나, 활과 화살 일곱 개를 주었어요.
참파 왕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하다. 뜨거운 물이 흐르는 강을 건너야 하고 일곱 개의 불산도 넘어야 한다. 또 사람을 잡아먹는 독수리도 만날 것이다. 길은 원숭이가 안내해 줄 것이고 독수리를 만나면 푸른 옥을 입에 넣거라. 그러면 그대의 몸이 아주 작아질 것이다. 불산을 만나면 화살을 불산 꼭대기에 꽂아라. 그러면 불이 서서히 꺼질 것이다. 그러나 뜨거운 물이 흐르는 강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 다만 강을 건널 때 절대 뜨거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는 물로 변하고 만다. 내 말을 명심하거라. 폰나봉 왕자는 원숭이를 앞세우고 길을 떠났어요. 이윽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강이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겁이 났지만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왕자는 굵은 나무 토막을 주워 입에 꽉 물었지요. 뜨거워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원숭이를 어깨에 태우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강물은 너무나 뜨거웠지만 왕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높은 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당신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남쪽에서 사람이 제 발로 걸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요. 배가 고파 못 견디겠다고요. 아내 독수리가 남편 독수리에게 퍼붓는 불평이었어요. 독수리 부부는 이미 왕자가 오는 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왕자는 굶주린 독수리 부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숭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원숭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길로 원숭이는 독수리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 왕자는 푸른 옥을 입에 넣었어요. 그러자 몸이 점점 줄어들더니 생쥐보다 더 작아졌지요. 왕자는 나뭇잎을 뒤집어 쓰고 독수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남편 독수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참파 왕국에서 지옥나리 공주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린다오. 거기 가서 물소와 소를 실컷 잡아먹자고. 왕자는 독수리 부부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 독수리의 날개 밑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독수리 부부가 참파 왕국으로 날아갈 때 날개 축지에 매달려 함께 날아갔답니다. 참파 왕국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거대한 독수리 두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흩어졌고 잔치상은 뒤엎어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때 독수리 날개죽지에 매달려 있던 왕자가 입에서 옥을 꺼냈어요. 금세 원래 몸 크기로 돌아온 왕자는 남편 독수리를 칼로 찔렀답니다. 남편 독수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고 아내 독수리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지요. 참파 왕국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폰나봉 왕자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이 용감 무쌍한 젊은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지요. 왕자는 의젓하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옥나리 공주의 남편이자 라오 왕국의 왕자인 폰나봉이오. 공주를 찾으러 뜨거운 강을 건너왔소. 나를 공주에게 데려다 주시오. 폰나봉 왕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을 해치고 지옥나리 공주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얼싸 안았지요. 그런데 참파왕국의 임금님은 아직 폰나봉 왕자를 자신의 사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을 아내로 맞으려면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워야 한다. 이 참파왕국에는 일곱 개의 불산이 있다. 불산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마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나는 그 불산의 불을 끌 수 있는 자에게 내 딸을 줄 것이다. 폰나봉 왕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과 화살 일곱 개를 꺼내 한꺼번에 쏘았어요. 일곱 개의 화살은 제각기 일곱 불산으로 날아가 산 꼭대기에 정확하게 꽂혔고 불꽃은 서서히 잦아들더니 마침내 완전히 꺼졌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허락을 받은 폰나봉 왕자와 지옥나리 공주는 참파 왕국에서 결혼식을 한 번 더 성대하게 치른 후 라오 왕국으로 돌아왔어요. 왕자와 공주가 돌아오고 나서 재상과 그 딸이 저지른 죄가 낱낱이 드러났답니다. 두 사람은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몸만 겨우 가린 채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임금님은 화형을 시키라고 했지만 마음씨 착한 지옥나리 공주가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애원을 했거든요. 그 뒤로 재상과 그 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옥나리 공주는 언제나 공작 깃털 옷을 입고 사람들의 행복을 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부터 전해진 공작춤은 오늘날 라오스에 있는 모든 춤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이 내려준 임금. 천년 전 타이에는 인타팟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인타팟 왕국의 왕비님은 용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 이름이 나크였답니다. 나크는 바로 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답니다. 임금님조차 왕비님이 용의 후손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말이에요. 어느 해 여름 임금님과 왕비님은 암나피룬분이라는 도시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는 은빛 모래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어 더위를 피하기에 그만이었거든요. 마침 왕비님은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어서 푹 쉬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곳에 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왕비님에게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임금님은 곧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기대로 몹시 들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비님이 낳은 것은 아기가 아니라 커다란 알이었어요. 사람이 알을 낳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오. 닭이나 개구리가 알을 낳지 어떻게 왕비와 나 사이에서 알이 태어난단 말이오. 이건 예산일이 아니오.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알을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왕비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요.
이제 와서 자신이 용의 후손이라고 밝혔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시녀에게 알을 바닷가 모래밭에 묻어두라고 시켰어요. 한편 인타팟 왕국 이웃에는 라워 왕국이 있었어요. 라워 왕국에는 임금님이 없어서 콩크라우라는 재상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라워 왕국은 큰 나라인 크메르 왕국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춥슨 호수에 물을 길어 크메르 왕국에 바쳐야 했지요. 크메르 왕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라워 왕국에 물이 필요했거든요. 3년 동안 써야 할 물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길어다 바쳐야 했어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수백 대의 수레에 수만 개의 커다란 항아리를 싣고 가야 했지요. 마침 그 해가 물을 바쳐야 하는 해였답니다. 콩크라우는 병사들을 이끌고 춥슨 호수에 물을 길어 크메르 왕국에 바쳤어요. 그리고 라워 왕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암나피룬분의 바닷가를 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은빛 모래에 반쯤 묻혀있던 알이 콩크라우의 눈에 띄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모래밭에 웬 알이 있지? 크기로 봐서 독수리 알인 것 같은데. 콩크라우는 라워 왕국으로 알을 가지고 가 가장 큰 닭 10마리에게 한 달씩 돌아가며 품게 했어요. 그렇게 꼬박 10달이 지나자 알이 부활을 하기 시작했지요. 알은 살짝 금이 가고 들썩들썩 움직이다가 스르륵 틈새가 벌어지더니 마침내 쩍 갈라졌어요. 그런데 알을 깨고 나온 것은 새끼 독수리가 아니라 아주아주 작은 사내 아기였답니다. 알에서 사람의 아이가 나오다니 콩크라우는 그 아이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루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로 삼았답니다. 루엉은 한여름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 어느덧 11살이 되었어요. 루엉이 푸른맛 강에서 배를 타고 놀던 어느 날이었지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저으려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루엉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답니다. 물살이 반대로 흐르면 힘 안 들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루엉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살이 반대로 흐르는 거예요. 강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루엉의 집 근처 강가에 닿았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루엉은 비로소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능력 말이에요.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신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콩크라우가 세상을 떠나자 루엉이 뒤를 이어 라워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도 크메르 왕국에 호수물을 퍼나르는 일은 계속되었고 다시 물을 바쳐야 할 때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을 길러가지 않았어요. 루엉에게 따로 생각이 있었거든요. 기다리다 못한 크메르 왕국의 임금님이
수천 명의 병사와 수백 대의 수레, 수만 개의 항아리를 보냈어요. 루엉은 크메르 왕국의 장군에게 말했지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너무 무거운 데다 물도 많이 담을 수가 없지요. 장군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지요. 수백 년 동안 해온 일이요. 항아리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다 물을 담아간단 말이오?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가면 돼요. 뭐라고? 대나무 바구니? 이거 농담이 지나치시오. 구멍 숭숭 뚫린 대나무 바구니에 어떻게 물을 담는단 말이오? 장군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으시오. 루엉은 미리 짜놓은 대나무 바구니에 물을 담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크메르 병사들은 미심쩍은 눈빛과 비웃음을 주고받으며 대나무 바구니로 호수물을 깃기 시작했지요. 아니 그런데 구멍숭숭 뚫린 바구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던 장군은 더럭 겁이 났어요. 루엉이 예사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거든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수백 대의 수레에 물이 가득 담긴 수만 개의 대나무 바구니를 싣고 길을 떠났어요. 수레는 항아리를 실었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요.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크메르 왕국의 국경에 다다랐답니다. 그런데 장군은 자꾸만 의심스러웠어요. 대나무 바구니에서 물이 새지 않다니 아무래도 이상해. 루엉이 속임수를 쓴 건지도 몰라. 빈 물통을 가지고 갔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야. 장군은 대나무 바구니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군이 바구니를 들여다보는 순간 수백 대의 수레에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제야 장군은 루엉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답니다. 만약 내 말을 의심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요. 장군은 루엉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새긴 돌비석을 그 자리에 세웠는데 지금도 크메르 왕국으로 가는 길목을 돌비석 길목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장군이 빈 대나무 바구니만 잔뜩 싣고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장군은 곧장 임금님에게 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대나무 바구니를 거꾸로 들어 보였지요. 그런데 텅 비어 있어야 할 바구니에서 다시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임금님 역시 더럭 겁이 났답니다. 신통력을 가진 자가 태어났구나.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것이 분명하다. 당장 없애버려라. 루엉은 크메르 왕국의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몰려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루엉의 신통력이라면 크메르 왕국의 모든 병사와 한꺼번에 맞붙어도 이길 수가 있지만 루엉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착한 일만 한 루엉은 늘 싸움만은 피하고 싶어 했지요. 루엉은 멀리 떨어진 피왕국으로 피했어요. 얼마 동안 절 가까운 곳에 숨어 지내다가 마을로 내려왔지요. 루엉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씨를 시험해 보려고 배고픈 신용을 하며 구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밥과 생선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루엉은 밥과 생선을 맛있게 먹고는
생선 뼈다귀를 연못에 던지며 말했어요. 다시 살아나라. 그러자 뼈다귀에 순식간에 살이 붙더니 물고기가 금세 살아나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물고기는 뼈다귀 물고기라고 불린답니다. 배를 채운 루엉은 피 왕국을 떠나 차리앙 왕국으로 갔어요. 걷고 또 걷다가 더위를 식히려고 숲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똥이 마렵지 뭐예요. 루엉은 풀숲으로 들어가 똥을 누고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궁둥이를 닦았어요.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땅에 꽂으며 말했지요. 다시 자라라. 그러자 바싹 말라있던 가지에서 싹이 나면서 쑥쑥 자라는 거예요. 금세 커다란 나무로 자랐지요. 그때부터 이 나무는 루엉의 똥나무라고 불리었고 이름대로 그 나무에서는 똥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렇게 몇 년을 떠돌아다니던 루엉은 수코타이 왕국에 있는 어느 절의 스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크메르 왕국에서는 루엉을 없애려던 생각을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크메르 왕국의 임금님은 루엉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나라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크메르 왕국의 담딘이라는 사람이 루엉이 머물고 있는 절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마침 루엉은 절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담디는 루엉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루엉 스님은 어디 계신가? 루엉은 시치미를 뚝 떼고 되물었지요.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크메르 왕국의 관리이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루엉이 말을 마치자마자 담디는 돌로 변해 허리까지 땅에 파묻히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크메르 왕국과 루엉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더 이상 루엉을 잡으러 와도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루엉의 신통력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전해졌어요. 대를 이을 왕자가 없어 고민하던 수코타이 왕국의 임금님은 마음씨도 곱고 신비한 힘까지 가진 루엉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임금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 루엉에게 새 임금님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지요. 루엉은 기꺼이 이 청을 받아들였어요. 임금이 된 루엉은 수코타이 왕국을 오래오래 지혜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춤추는 생쥐.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의 집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하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지요. 곳간에 먹을 것이 많다 보니 생쥐도 바글거렸어요. 생쥐들은 곡식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돗자리며 가마니도 닥치는 대로 갈가댔지요. 화가 난 하인들은 쥐덫을 놓기로 했어요. 어느 날 하인들이 쥐덫 놓는 걸 본 부자가 말했어요. 쥐도 다 살려고 태어난 목숨이니라. 쥐들이 먹을 만큼 먹여주면 곳간을 들락거리지 않을 것이다. 닭에게 모이를 주고 소에게 여물을 주듯 쥐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덫도 썩 지워놓거라. 그리하여 하인들은 쥐덫을 몽땅 걷어들이고
매일매일 쥐 먹이도 주어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생쥐들이 줄지어 춤을 추면서 문턱을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 신기한 광경을 보느라 하인들뿐만 아니라 부자도 대문을 나섰지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뒤를 따랐어요. 그때 우직근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부잣집이 폭삭 내려앉아 버리지 뭐겠어요. 너희들이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부자는 생쥐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부자와 하인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걸 알고 크게 고마워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팡이와 바다. 자바섬 동쪽에 만트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만트라는 마음이 어질고 신에 대한 믿음이 깊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만트라를 존경했지요. 만트라는 부자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예쁘고 착한 부인도 있었지요. 이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만트라에게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 큰일이요. 만트라가 부인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자 부인이 말했어요.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신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때요? 자나깨나 자식이 생기길 기다리던 만트라는 부인의 말대로 정성껏 제사를 지냈답니다. 몇 달 동안 지극한 정성을 담아 제사를 지내고 나자 만트라의 부인은 정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두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만트라 부부는 귀하게 얻은 자식에게 탈이 생길까봐 조심 또 조심하며 열 달을 보냈지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식이 태어났어요. 건강하고 잘생긴 사내 아이였지요. 만트라 부부는 아이에게 마닉 앙크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앙크란은 무럭무럭 자라 건강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귀하게 키운 탓에 앙크란은 땀 흘려 일할 줄을 몰랐어요. 늘 놀기만 하더니 그만 노름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만트라 부부가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많던 재산이 모두 노름으로 날아가 버렸고 만트라 집안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도 앙크라는 노름에서 손을 떼지 못했어요. 노름판을 쫓아다니느라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만트라 부부의 시름이 얼마나 깊은지 한숨 소리가 담장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크란이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애원을 했어요. 빚 때문에 노름꾼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아버지가 대신 좀 갚아주세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앙크란은 만트라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만트라는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다음 날 만트라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종을 들고
동쪽 끝에 있는 아궁산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오랜 옛날부터 버스키라고 하는 신통력을 가진 용이 살고 있었지요. 아궁산 꼭대기에 다다른 만트라는 종을 울리며 주문을 외웠답니다. 모습을 보여주세요, 버스키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땅이 쩍 갈라지더니 집채만한 용이 나타났어요. 용의 온몸은 찬란한 황금 비늘로 덮여 있었고 꼬리에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지요. 용 앞에 서 있는 만트라는 생쥐만큼 작아 보였답니다. 신을 섬길 줄 아는 만트라야, 나를 왜 불렀느냐? 위대하신 버스킨님, 제 자식이 노름에 빠져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 노름꾼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자식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좋다. 착한 만트라야. 대신 내 자식이 노름을 당장 그만두도록 따끔하게 다 일러야 한다. 만트라는 반드시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버스키는 커다란 몸을 일으키더니 세차게 흔들었어요. 그러자 온몸을 덮고 있는 비늘 속에서 금은 보석이 쏟아졌지요. 만트라는 금은 보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앙크란의 노름빚을 모두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앙크란을 따끔하게 야단쳤지요. 앙크란은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답니다. 하지만 앙크라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얼마 못 가 다시 노름판에 뛰어들었다가 또다시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지요. 저번보다 더 많은 빚이었어요. 만트라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버스키를 찾아 아궁산에 갔답니다. 만트라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버스키 역시 매우 화를 냈어요. 내 자식은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녀석이로군. 내 너를 봐서 한 번 더 도와주겠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 자식의 노름빛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마라. 만트라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버스키가 떨어뜨려준 금은 보석을 집어들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앙크라는 아버지가 두 번씩이나 어디선가 많은 금은 보석을 가져온 것을 보고 몹시 놀랐어요. 아버지, 번번이 어디에서 그 많은 보석을 구해오신 거예요? 알 것 없다. 네가 할 일은 지금 당장 노름을 그만두는 것이다. 노름은 천한 짓이다. 다시 또 노름빚을 진다면 더 이상 갚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니 부디 명심하거라. 하지만 한번 재미를 붙인 앙크라니 노름에서 손을 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지만 앙크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름판에 가앉아 있곤 했어요. 다시 산더미 같은 노름빚을 지게 된 앙크라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부탁할 낯이 없어 혼자 끙끙 앓았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에게서 아버지 만트라가 동쪽 끝 아궁산에 사는 버스키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 길로 앙크라는
아버지의 종을 훔쳐 아궁산으로 갔답니다. 아궁산에 도착한 앙크라는 종만 세차게 흔들어댔어요. 주문도 외지 않고 말이에요. 앙크라니 주문을 알 리가 없었지요. 종소리를 들은 버스키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만트라의 종소리여서 땅 위로 나왔어요. 그런데 종을 들고 서 있는 것은 만트라가 아니지 뭐예요? 오호라, 네가 바로 만트라의 자식 앙크란이구나. 이놈, 감히 내 아비의 종을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이 버스키를 부르다니. 버스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빚을 갚지 못하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버스키는 울며불며 매달리는 앙크란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정말 딱 한 번만 더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노름판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버스키님, 제가 어찌 감히 다시 노름을 하겠습니까? 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버스키는 앙크란을 믿어보기로 마음먹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주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석을 몸에 지니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앙크라는 버스키가 보석도 주지 않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그때 버스키의 꼬리에 박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들이 보였어요. 눈이 번쩍 뜨인 앙크라는 그 다이아몬드라도 차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냉큼 칼을 뽑아 단칼에 버스키의 꼬리를 잘라가지고는 쏜살같이 도망쳤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버스키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쳤어요. 꼬리가 잘려나간 곳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지요. 앙크라는 어찌나 빨리 달아났는지 그새 보이지도 않았답니다. 괘씸한 놈 같으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버스키는 앙크란의 발자국을 향해 불을 내뿜었어요. 시뻘건 불길은 발자국을 쫓고 쫓아 순식간에 앙크란을 따라잡더니 앙크란의 몸에 옮겨붙어 화르르 타올랐어요. 앙크란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만 재가 되고 말았답니다. 제 위에는 다이아몬드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한편 만트라는 아들이 보이지 않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시 노름에 빠진 줄로만 알았지요. 노름판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는 만트라에게 앙크란의 친구들은 앙크란이 버스키를 찾아갔다고 일러주었어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온 만트라는 그제야 종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허락도 없이 혼자 버스키님을 찾아가다니 만트라는 가슴을 졸이며 아궁산으로 갔답니다. 모습을 보여주세요. 버스키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곧 버스키가 나타났어요. 꼬리가 잘린 버스키는 아직도 노여워하는 모습이었지요. 버스키님, 제 아들이 여기 왔었지요.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혹시라도 제 아들이 버스키님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저질렀지. 만트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무슨 잘못을, 어리석은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을, 버스키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버스키는 앙크란이 저지른 못된 짓을 말해 주었어요.
내 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다. 내 너를 봐서 그 녀석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건만 배은망덕한 내 아들은 불에 타 재가 되었다. 만트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버스킨님, 제 아들이 지은 죄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감히 버스킨님의 꼬리를 자르다니요. 제 아니라 연기가 되어 사라진다 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버스킨님, 그것은 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버스키는 만트라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자식이 죽어 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제 만트라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름다운 걸 보아도 느낄 수 없을 테지요. 그런 삶은 죽은 것과 같답니다. 앙크란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버스키는 그동안 만트라와 쌓은 우정을 생각해서 앙크란을 다시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앙크라는 이 아궁산 밑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내 꼬리가 다시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그 100일이 지나도 앙크라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자물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녀석이니 언제 다시 노름에 빠질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트라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었어요. 이 지팡이로 앙크란이 집에 돌아갈 수 없도록 땅을 갈라라. 만트라는 앞으로 영원히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버스키의 신통력으로 다시 살아난 앙크란은 아궁산 밑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만트라는 아들의 뒷모습을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앙크란을 바라보는 만트라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다 만트라는 그곳을 떠났어요. 이윽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자 지팡이를 들어 땅을 내리쳤지요. 우르릉 쾅!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땅이 쩍 갈라졌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땅이 갈라진 틈으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왔지요.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아들이 있는 땅은 점점 멀어져 갔답니다. 돛단배가 파도에 떠밀려 가듯이 멀어지고 멀어져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뿐이었지요. 그제야 만트라는 지팡이를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그렇게 자바섬에서 떨어져 나간 땅덩이가 오늘날의 발리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바섬과 발리섬 사이에 있는 바다는 발리 해협이 되었지요. 그날부터 아들 앙크라는 발리섬에서 아버지 만트라는 자바섬에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욕심 많고 어리석은 앙크라는 그 뒤로 평생 동안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답니다.